자, 이제 우리 시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관심 가지고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과 대안주 두 가지를 한꺼번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시간인데요.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은 두 분과 함께합니다.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 그리고 위드금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태근 팀장이 오랜만이십니다. 네. 자, 오늘 또 두 분이 어떤 종목을 기대해도 괜찮은 종목으로 꼽으셨고 또 어떤 대안주를 가지고 오셨을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요. 자, 일단 어제 급등이 나와서 오늘도 올라갈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종목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자, 오늘 기대해도 괜찮을 종목 바로 남양유업입니다. 어제 남양유업이 10% 넘게 급등세가 나오는 상황이었는데요. 자, 남양유업 더 갈 수 있다라는 의견. 그 전에 해프닝은 해프닝이다. 해프닝과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이 해프닝은 그저 단순 지나가는 사건일 뿐이다라는 의견이었고요. 아니다. 남양유업 올라가는 게 좀 주춤할 수밖에 없다. 이 변화, 이 남양유업의 CEO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과연 오늘 남양유업 더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상승을 멈출지 두 분과 더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남양유업입니다. 남양유업이 보니까 어제 12.9% 거의 13% 가까이 급등하면서 거래가 마감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늘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저희는 좀 상황을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던 이 해프닝은 해프닝, 불가리스가 뭐 이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상황에서 주가가 많이 빠졌고 이러다 보니까 뭐 회장이 사과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양유업 긍정적으로 보신 해프닝은 해프닝이다. 어떤 분이시죠? 저입니다. 네, 정태근 팀장님. 네. 이것은 그냥 단순 해프닝으로 지나갈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불가리스가 코로나19를 치료한다는 것 자체가 그 믿는 것 자체가 좀 그렇지 않나요? 저 그거를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발을 계속 지금 말 주춤주춤 하고 네, 있는데 그건 이제 말 그대로 해프닝이나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불가리스뿐만 아니라 그 어떤 신약이나 이런 부분들이 치료제라든지 뭐 백신이 나왔을 때 네, 단순 뭐 세포라든지 그리고 뭐 시험관 실험에서는 효과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몸속에 들어갔을 때는 실패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쵸. 그런 간단한 이슈 그 지식만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건 충분히 알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이 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회장 사퇴를 하게 되면서 일단락이 됐다고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종목이 상승할 때는 상승한 이유가 있고 하락할 때는 하락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이 주가 영향을 주는 이슈가 무엇인가, 그 이슈에 대한 우선순위를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불가리스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는 지나간 해프닝이기 때문에 지나간 해프닝이고 이슈의 우선순위에 좀 밀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지배구조 개편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비대위까지 구성을 하게 되면서 나오고 있는데 이 지배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게 M&A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뭐 인적 분할이라든지 지배구조 개편 이슈가 나올 때마다 뭐 순환수적구조 해소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기업들 주가 급등했었던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해 보게 된다라면은 뭐 이런 이슈로서 단기라고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뭐 꼭 저는 개인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포스코 그리고 KTNG가 소유와 경영을 좀 분리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KTNG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가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포스코도 뭐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주가가 간 게 아니라 결국엔 철광석 가격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주가가 간 거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감안해 보게 된다라면은 누가 경영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경영을 하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불가시 해프닝 이렇게 조금 뭐 해프닝으로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로 남양유업이 매력이 없다라면은 외국인들이 전일 기준으로 25%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대주주 지분이 53%가량 있고 그걸 논의를 하더라도 유통되는 주식의 절반, 그 유통되는 주식의 절반가량을 외국인이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너무 뭐 오너의 리스크, 뭐 예전에 땅콩 해양처럼 그 사람들의 인성은 안 좋게 볼 수 있습니다. 그건 인성에 대한 문제였고 기업에 대한 문제는 달리 봐야 되거든요. 저도 그 맛있는 우유 GT 가끔씩 마시거든요. 우유 맛있어요. 네. 제품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제품과 인성은 따로 보자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리고 어제 급등한 이유가 또 중요할 것 같은데 네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은 하반기에 대면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애들이 이제 하잖아요. 아마 그런 기대가, 엉뚱하게도 그런 기대감에서 반영된 것 같은데,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의 그 제품이 55%가 유제품입니다. 우유 관련 제품이거든요. 그러면 애들이 학교 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애들 학교 급식으로 납품이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들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 남양 유업이 또 급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앞으로 좋은 기대, 그러니까 지나간 이슈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 때문에 뭐 상승하는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불가리스 해프닝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고 뭐 제품 그리고 회사 자체의 경쟁력을 봐야 된다라는 네. 것이었죠. 자, 그럼 김민수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것 같은데. 네,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를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제가 느끼기엔 별로 와닿지 않습니다. 예. 제품이 좋다라는 것보다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도 만약에 일단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등교를 하게 되고 하게 되면 이 회사보다 매일 유업이 더 많이 올랐어야 되겠죠. 네, 근데 남양 유업이 더 움직였다는 얘기는 아마 기대감이 더 반영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기대감 뒤에 챙겨볼 수 있는 얘기는 그렇게 크게 기업 내용들이 좋진 못하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회사가 팀장님 얘기하셨듯이 우유 가격과 우유 관련된 쪽의 매출이 절반이 넘게 되면은 우유 가격과 같이 연결돼서 살펴봐야 되는데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유는 지금 남아돕니다. 근데 우유 가격은 계속 올라갑니다. 왜냐면 우유 연동제를 시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게 기반이 되는 흐름들로 나와서 특히 비용들이 많이 늘어났다라는 부분들을 반영시키는 흐름들로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에 따른 변화를 그대로 이어가면서 우유 가격이 떨어지는 않는 상황들로 나오는데요. 근데 약간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만큼 여전히 수요와 공급이 아닌 비용 때문에 움직이는 유가, 유가는 여기서 크루드 오일이 아닙니다. 밀크입니다. 네. 우유. 이쪽에 대한 변화를 또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연간 매출은 계속 하향되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일단 이런 부분들 특히 이렇게 되면은 판관비가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쵸. 특히 여러 가지 관리할 수 있는 비용들이 앞으로도 기업을 바꾸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계속 높아진다라고 되면 실적이 당장에 좋아질 리는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딱 하나 저평가다. 지금 현재 PBR 기준으로 0.3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극심한 저평가입니다. 이 부분은 마음에 든다고 하더라도 실적의 변화가 있어야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가세하면서 주가를 끌 수 있는데 실적 관련된 변수가 이렇게 무겁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그 외에 나머지를 가지고 움직인 데는 주가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남양유업에 대한 상반된 평가를 함께 좀 들어봤습니다. 이 불가리스와 관련된 해프닝은 해프닝일 뿐이고 지나갈 것이다 라는 의견으로 오늘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정태근 팀장님은 말씀해 주셨고 김민수 대표님은 이 변화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부족하다. 실적도 하향 추세이고 여전히 부정적인 이미지는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부담스럽다. 이 두 가지 의견을 드렸으니까요. 오늘 남양유업 여러분들 흐름 시장에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